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AP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번에 맛집을 검색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축 URL을 만드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스팀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활용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화면 그웹 어플리케이션 UI를 통해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숏 URL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 강의 같은 거 공유를 할때 많이 사용하고요. 바로 요런 형태처럼 이제 미투.do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AP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숏 URL을 만드는 것들을 API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개발자 센터 쪽에서 이제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코드 중심으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붙여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PI에서 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요 값들을 저는 이제 .env 파일 환경 설정으로 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센터를 가보시면은 숏 URL이라고 하는 유틸 숏 URL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URL 주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맛집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오리지널 URL을 사용자들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단축하려는 URL 주소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우선은 이제 콘솔로 저희가 하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이제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를 똑같이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 다음에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더 정보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타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같이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폼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해서 유티파일로 캐릭터 셋을 해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낼 건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URL 주소들만 저희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공했던 오리지널 URL.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입력받은 것을 그대로 데이터에다가 보내시면 되고요. 맛집을 검색하는 거하고 이제 동의하게 여기가 리스판스 값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형태로 URL과 헤더 정보들은 헤더 정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정보 그대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PI에 이제 호출 정보들을 한번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값 똑같습니다. 스테투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200일 때 리설트 값들을 받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설트는 리스판스의 JSON 파일 형태로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축, 그 다음에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 받았던 리설트 값, 가져온 값이죠. 거기 안에 저희가 리설트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JSON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프린터를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가져오기 전에 한번 프린터를 한번 찍어볼까요? 저번 시간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프린터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단축하려는 URL 주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긴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들을 그냥 출력한 것이고요. 요게 이제 단축 URL 주소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전 URL, 우리가 입력했던 URL 주소들, 그 다음에 해시 값들에 대한 것들, 요것들이 이제 URL 주소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URL이 이제 숏 URL보다는 좀더 길어지고 있죠. 점점점 이제 길어지겠죠. 그래도 요것보다는 훨씬 더 짧다. 그래서 이렇게 숏 URL 주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리설트의 URL 주소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오리지널 URL 주소들도 출력을 하고 싶다면은 예,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프린터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URL 주소들만 이렇게 숏 URL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이전에 맛집 검색하는 것보다 더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바꿔줘야겠죠. 파이썬 스트림을 이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고요. 뒤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이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단축하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값들을 이제 우리가 웹을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것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문들을 그냥 스트리밍 형태로 바꿔주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저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들 좀 보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축 URL로 이렇게 스트리밍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도 계속 공부 중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파이썬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프론을 통해 가지고 강의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거 이제 좀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URL 단축에서 여러분들이 다그긴 URL, 오리지널 URL 주소들을 붙여가지고 단축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단축 URL 주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뭐 엑셀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URL 주소들을 이제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단축 URL들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 결과 값들을 또 엑셀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업무들을 할때 이런 파이썬 스트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콘솔로 직접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은데,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예, 파이썬 스트림 이용하면은 그런 자동화 업무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네이버 API의 숏 URL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실습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